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여기는 아트원 신동 신사옥 이렇게 하이드포 제조동 비추고 있습니다. 자, 생산 시스템 제대로 갖췄기 때문에 고품질의 하이드포 생산하고 있습니다. 싱그러운 6월입니다. 남천에 꽃인지 열매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아트원 회사 신동에 위치한 신사옥 비추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최근에 완성된 아트원 신사옥 신동 제조 현장에 와 있습니다. 자, 본 건물은 1400평 대지 규모의 600평 지어져 있고요. 왼쪽은 하이드포 제조동, 그리고 오른쪽 2층은 연구동, 1층은 전시동, 그리고 중정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총 주차 대수는 60대 정도 주차를 할 수가 있고요. 나름 최신 시설로 꾸며져 있어서 하이드포 생산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 본 차량들은 현재 기아에서 출고된 차량이고요. 현재 기아의 생산이 원활치 못해서 이 주차장에 꽉 차 있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현재 차량이 많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고요. 자, 이곳에서는 기아 원 제작자 차량을 출고를 받아서 한 대 한 대 고객님들의 계약 요청에 의한 하이루프 제작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제조 현장도 한번 살짝 비춰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본 동은 하이루프만 제작하는 제조동입니다. 자, 시설로 보면은 왼쪽에는 하이루프 내피 등을 감싸게 하는 바로 시설되어 있고요. 한 대 한 대 수작업으로 해서 하이루프 내피를 감싸고 있고, 하이루프 내피는 베이지 그리고 블랙 컬러로도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고객님의 요청에 정해지면은 바로 작업이 들어갑니다. 자, 왼쪽 비치고 있는데요. 왼쪽은 하이루프 제조 시설인데요. 총 4대 차량이 한 번에 작업을 할 수가 있어서 하루 생산 4대 정도 생산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한 대 한 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며 하이루프를 완성을 하면 교통안전공단으로 안전검사를 받은 후 역시 아트원 본점인 유성구 안산동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유성구 안산동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그곳에는 고객님들의 사용자 용도에 맞는 요구한 튜닝, 리폼 등을 진행을 해서 마찬가지 출고도 유성구 안산동 아트원에서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아트원 신사옥 유성구 신동 유성구 국제과학 2루에 있는 아트원 신사옥 비추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이루프가 완성되면은 안전검사를 받고 아트원 본점 유성구 안산동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유성구 안산동에서 리폼 튜닝 그리고 차량 등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역시나 본 차량은 하이루프가 제작 전, 본 차량은 하이루프 제작 완료, 이제 안산동으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트원24 채널 많이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신사옥, 신공장에서 더욱더 꼼꼼한 하이루프 제작 완성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앞으로도 아트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트원24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보답, 즉 고객님들의 요청에 의한 최대한 완벽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품으로 좋은 결과로 마무리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유성구 신동 유성구 국제과학 1호 아트원 신사옥에서 유튜브 영상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